와, 이쪽 퀸스타운이 보이는 베이스까지 내려왔어요. 저 아래 보이는 게 퀸스타운이에요. 퀸스타운 보이죠? 호수, 호수 안 네. 보여? 저는 한 시간 넘게 왔는데 퀸스타운이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. 눈이 엄청 내리면은 네. 저 아래까지 내려가 볼 수 있어. 그러면 저 아래서 픽업을 해주면 돼. 그러니까 퇴근할 때 예. 퇴근이래. 갈 때 저 예. 친구한테 얘기해서 난 절로 내려갈게. 그럼 저 아래 픽업 장소가 있어 또.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. 돌아서. 그럼 퀸스타운에서 예. 올라올 때 꼬불꼬불 올라왔잖아. 예. 꼬불꼬불 안 올라오고 만날 수 있어. 거의 10km 가까이 막 꼬불꼬불 올라오는데 어, 멀어 그렇게 돌아서 멀고 여기로 네. 들어가면은 또 금방이라고 이게. 아, 예. 근데 이제 눈이 중간에 끊길 수 있고 오늘 같을 때는 겨울에 네. 이제 한 7월 초에 오면은 그게 가능해. 아. 7월 초 오면 와가지고 한번 딱 타고 이쪽으로 넘어서 저 아래 백컨트리 아까 하던 사람들 예. 그 사람들 따라가 쭉 가면은 저 아래까지. 여기도 뭐 엄청난데 보면은 이런 베이스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예. 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도. 아까 그 파크도 있지만 파크도 예. 그렇지만 여기 그냥 이런 사면도 되게 재밌어요. 아 비정설 사면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예. 우리나라는 비정설 사면이 엄청 딱딱해가지고 예. 넘기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살짝 씹히기 때문에 괜찮아요. 여기 되게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.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예. 저 넘어가 봅시다. 예 알겠습니다.